여러분들이 습관을 갑자기 바꾸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. 원래 그래요. 그런데 원래 행동이 바뀌어야지 이제 그게 습관이 되는 거고, 그거로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.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 한 가지씩 한 가지씩, 여러분들이 잘안 되는 것들부터 고쳐 나가야 되는 거고, 슬림 바디 때문에 제 파트너도 보면 막 운동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성공이 1순위인가 다이어트가 1순위인가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저는 지금도 운동이 1순위는 아니, 전 지금 말씀이 1순위예요. 그래서 제가 무조건 그날 반드시 하는 게 큐티하고 통독이에요. 오늘도 이제 두란노 보면서 오늘 큐티하고 묵상하고, 그리고 이제 레위기 읽을 차례거든요. 5독 시작했어요. 4독 끝내고. 저는 지금은 1순위가 그건데, 애터미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저한테 1순위는 애터미였고, 애터미 말고도 뭐 다른 것들, 뭐 성경 읽기라던가, 뭐 아이들 챙기기라던가, 집안일하기라던가, 운동하기, 다 제가 해야 할 일들에 있었죠. 그런데 일단 앞에 1순위 있는 것부터 하다 보면 뒤에 건 못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애터미 일이 저한테는 1순위였어요.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했고. 자, 매일매일 운동을 1순위로 놓고 일단 운동부터 하는 사람이 살이 안 빠지겠어요? 빠지죠.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, 가장 간절한 거, 가장 목표로 하는 걸 1순위로 놔두고,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을 적어보세요. 그것들을 위에서부터 한 가지씩 지켜나가는 거예요. 그런데 애터미 행동은요, 이 애터미 스크롤 제가 말한 것들 있죠. 준비 과정과 과제들. 이것들로 적어보시면, 그럼 할게 얼마나 많아요? 명단 작성해야 되죠. 스피치 그거 적어야 되죠. 세미나 참석해야 되죠. 미팅 참석 다 해야 되죠. 매일 맘 PB 해야 되죠. 이거부터 다 매일매일 적어보시는 거예요. 그거를 다못 지킨 날도 있잖아요. 다 지키는 날도 있고. 그거 다 지킨 다음에, 그 다음에 책 읽기도 하고 뭐 하고, 에이코 리스트도 다 지키고, 일지 쓰기까지 다 하고. 그러니까 애터미일만 해도 막 정신이 없어요, 처음에는. 엄청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정신이 없어야 돼요. 근데 그것조차 다못 해내면서 애터미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애터미 스쿨에서 말하는 것들을 잘 못하고 있으면 애터미일을 제대로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부터 완벽하게 지켜내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. 성장을 하는지 못하는지. 이거를 사실 처음부터 다 하기 힘들죠. 근데 하루하루 해나가 보다면 언젠가는 이게 내가 적어놓지 않아도 이거를 그냥 하고 있어요. 습관처럼. 그리고 그게 쌓이면 분명히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엄청난 성장보다는 한 걸음 나아가고, 오늘도 한 걸음, 내일도 한 걸음,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1년 후, 2년 후, 3년 후가 달라지겠죠.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제자리 걸음이면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. 저 정말 많이 봤거든요, 그런 분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지금 성공자가 얘기하는 것들, 그러니까 일단 에이코어 리스트와 성공의 8단계, 그리고 제가 애터미 스쿨에서 말한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, 이걸 다 하고 있는데도 나는 성공이 안 된다. 이렇게 2년, 3년에도 성공이 안 돼. 그거는 뭔가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